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주한 선생님이 책이랑 패티를 나눠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기 옷을 판매하고 계시네요. 네, 잘 되세요. 잘 되세요, 장사. 아,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맛있으세요? 저 콩나물 엄청 맛있겠네요. 네. 여기서 밥 먹어요. 이거 맛있으세요? 고기. 아, 네. 고기 저거. 네. 안 먹어요? 어, 진짜요? 저 이거 고기랑 이거 이것들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네. 아니, 나 오늘 하나 주세요. 이따 줄게요. 주세요. 네. 저 오케이. 네. 여기 드시면 제가 가져갈게요. 괜찮아.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형돈즈. 형돈즈 후보님 오랜만에 뵙네요. 형돈즈 후보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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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여기 무슨 게도 자녀들 위한 맛있겠네요. 40대, 30대, 20대 먹는다고 앞으로 오시네요. 아니, 여기는 40대, 20대. 아니, 이게 너무 여기 충남을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마. 저 수육을 얻었습니다. 보세요. 와. 엄청 맛있겠죠. 해보자. 정말 음식이 약간 마늘. 보통이 아닙니다. 어머, 엄청 맛있네요. 안녕하세요. 신남도당 정경환 사무장님 맛있는 걸 주셨어요. 요리하는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맛있으세요. 안녕하세요. 금현사 위원장님 계시나요? 어머, 안녕. 아유, 고생 많으세요. 이름이 뭐니? 안녕. 거순이. 순이, 안녕. 네, 애국 강아지가 있어요. 금현사 위원장님 계시고 식사하셨어요? 네. 아, 여기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멋있는 장비를 어떻게 챙겨오셨어요? 내가 갖다 못 챙겨오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고기를 요리같이 굽고 계세요. 고기 너무 다 드시고 싶으시죠? 너무 제가 많이 비춰드리면 배고프시겠죠? 여기 고기, 이게 돼지갈비인가봐요. 돼지고기가 오리, 오리 드물럭이에요. 오리까지 있습니다. 우리 동지님, 방송으로 오시는 동지님들도 빨리 식사하세요. 이렇게 반찬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첩 반찬이에요. 야, 이건 뭐 이리 많냐? 드세요. 뭐가 맛있어 보이니? 다 맛있어 보입니다. 네, 저 따라 줄까? 좀 묵으라. 야, 이거 갈 수 있어. 어디로 가지고 갈까? 들고 갈 수 있어? 네, 내가 갖다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갖다 놓고 와서 네. 찍어요. 음식을 좀 배달하고 다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북도당 있는 것 같아요. 어, 오늘 음식은 내가 책임진다. 안녕하세요, 소미호 원장님. 아니, 이 많은 고기가 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고기 절여서 왔어. 아니, 뭐. 숯불 구이. 이게 못해서 아쉬운데 많이 꼭 점심 챙겨드세요. 우리 나라봉에 김수고 단장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수박에 과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산에 우리 최용혜 위원장님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다고요? 경북 울진이요. 아, 울진에서 멀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되게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우라차체 맛있게 드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아니 저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음식이 이거는 갖다 줘야 돼. 아니 안녕하세요. 아 여기 경북도당에서 고기 하시는데 당원들 위해서 하신 거라서 가져다 주신 거예요. 저기 가봐요. 양꼬치 구워요. 아, 나 우리 공화당에 연변집 새로 하나 생기는 줄 알고. 아 양꼬치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화려한 식당이.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뭔가요? 저 곱창 아닌가요? 더 곱창. 아, 저 곱창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먹어. 네, 다 익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삼소 식사도 좀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당이네요. 정말 간식 찍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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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먹었어요. 식사. 정말 엄청 잔치집이시죠? 아, 어디서 지금 양 고치를 굽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다행히 햇빛이 많이 쬐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찾으러 올게요. 네. 경남도 식사하시고 계시고요. 여기 경기도다.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반가워요. 우리 라스의 어머님도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 집 왔다. 우리 위원장님 계시네요. 이익환 위원장님. 김동호 위원장님도 보이시고 다 맛있게 식사하고 계시고요. 1시부터 체육대회, 미니 체육대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맛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 팀에도 멈출 수 없는 우리 뺏는 보 댄스 분이 있으셨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디든 네, 스트레스 어디든 상관없이 너무너무 잔치집입니다. 정말 수련의 무대가 너무 멋있죠? 네, 저는 틈틈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님들 식사 오르지 마시고 점심 꼭 챙겨드세요. 아까 문정성 씨 잃었죠? 우리 초록회에서 오늘 아, 김치전과 부추전, 야채전 하고 계신데요. 전액은 후원할 예정입니다. 정의 초록해 국민 여러분 힘내세요. 저희가 이번에 차량 한 대를 새로 랩핑했는데요. 비디권 양단 전체 바쁘시다. 이것도 우리 공화당 중앙당 차량입니다. 지나가시다가 보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궁금하시니까 앞에는 우리 공화당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기를 놓았고요. 앞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듭시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공화당 페이스북을 기재했어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무엇보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정신을 이어받는 진정한 보수파 정당인데요. 우리 공화당 자유수요 밑에는 2019년 저희가 집회 때 집회 사진을 눈에다 인치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당이죠. 정정당당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 용기 있고 행동하는 우파 정당. 김진희님 또 뵙겠습니다.